자, 열매가 열리는 비타민나무 암나무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비타민나무 순나무 구분하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비타민나무 순나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비타민나무 암나무입니다. 자, 비타민나무 암나무와 순나무를 구분하는 거는 입자루를 확인해 주세요. 자, 마이크 테스트. 네. 지금 자, 결론부터. 비타민나무 암나무와 순나무 구분하는 방법. 5월에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났을 때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좀더 가까이 볼게요. 자,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암수 비율이 안 맞아서 암나무만 가지고 계시거나 순나무만 가지고 계셔서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나무를 실생묘에서, 그러니까 씨앗으로 심었어도 3년 이상 되면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이유. 자, 우리가 그냥 뭐, 나무 시장에서 나무를 사더라도 1년생 이상인 나무를 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무를 사서 심고 난 후에, 최소 3년 이후에는 무조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열렸다.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나무가 암나무, 순나무 각각 달리 있어요. 네. 자웅 이주예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그리고 열매를 보고 싶으면 암나무와 순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암나무와 순나무가 내가 샀을 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뭐 이렇게 딱 맞진 않아도 되지만, 무조건 암나무와 순나무가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암나무와 순나무가 같이 있지 않고, 암나무만 있거나, 순나무만 있다 보니, 열매가 당연히 안 열리죠. 수정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비타민 나무는, 열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잎과 줄기, 그 다음에, 열매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해서 이 나무의 가치를, 없다고 보시지 말고, 잎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진딧물이 많지만, 저희는, 네, 그래서, 자, 비타민 나무 암나무와 순나무,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건 암나무입니다. 이건 순나무입니다.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어려워요. 어떻게 찍어주시냐면, 나무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볼까요?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보면은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식재하신 분들은 열매가 안 열렸다고 하지만 제가 간간이, 전화를 받고 사진을 받은 결과 제 눈에 보이는데 열매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열매가 열렸어도 열매가 익지 않고 끝까지 익은 상태까지 못 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기 개미가 많죠? 개미가 많으면 얘네들이 진딧물을 먹다가 열매도 손상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익을 때까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그루, 뭐 두세 그루 아니면 네다섯 그루, 10그루 미만의 이제 비타민 나무가 있는 분들은 열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 보시면 개미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하죠. 이거는 그렇지. 자,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암나무와 순나무 아예 나무를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나무를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실 경우에는 꼭 여기서 이렇게 뒤로 찍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 비타민 나무 암나무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네. 네, 이렇게 볼게요. 초점을 맞춰주면 자, 이렇게 열매가 보이죠? 잘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신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얘가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고 나와요. 네, 밑에 품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눈에 보이죠? 확실하게. 자, 보이죠? 네, 비교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바로 옆에 순나무로 가겠습니다. 자, 순나무는 눈의 위치가 달라요. 제가 자꾸 눈의 위치가 다르다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잎의 개수도 많이 차이가 나요. 암나무와 보시면, 자, 요거를 나무를 제가 잘라볼게요. 잘안 보이니까. 자, 이게 순나무인데, 이게 밖이 너무 환해가지고 내 시력이 잘안 보이네. 이 열매 잎에 나오는 얘가 다르거든요. 얘 열, 자, 요걸 좀 따서 이따가 차 안에서 조용한 곳에 한번 가서, 자, 이걸 제가 따볼게요. 요거 따서 보여드릴게요. 따서 보여드리면, 그 사진은 항상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찍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 여기 암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잎의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순나무는 잎의 개수가 많지 않죠. 같은 시기인데, 자, 초점을 안 잡으니까 일단 나무를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열매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열매도 같은 시기인데, 같은 시기지만, 자, 얘는 좀더 열매가 커요. 아까 옆에 친구보다, 네. 그리고 요 아래, 열매는 요 아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나무 잎을 보실 때, 이렇게. 자, 나뭇잎을 볼 때, 항상 아래를 봐주세요, 아래를.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암나무와 순나무. 잘 봐도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고요. 잘 보시면, 나무는 잎이 앞뒤 색깔이 달라요. 자, 이렇게. 앞뒤 색깔이 다르고요. 그리고 얘가 암나무입니다. 자, 암나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잎이 좀 적은 애가 순나무예요. 자, 그럼 뭘 보고 아느냐. 자, 일단 잎만 봐도 암나무, 순나무인 줄알수 있고요.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 자, 이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제 암나무, 순나무의 차이는, 자, 잎을 이제 따서 보여드릴게요. 자, 암나무 잎을 따볼게요. 암나무 당연히 뭐 열매가 안 맺혔다 해도, 자, 이걸 이렇게 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따볼게요. 여러 개 따볼게요, 여러 개. 그리고 제가 이걸 따면서 지금 봐보세요. 자, 이 줄기에서 이걸 딸 때, 열매를 딸 때도 지금처럼 따야 되거든요. 옆에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그럼 이걸 딸때 보면, 자, 딸때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런데 자,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똑 여기에 상처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줄기 표피가 이렇게 벗겨져요. 얘는 자, 건강한 나물수록 얘가 여기서 잘 자, 힘을 줘야 떨어질 정도로 잘안 떨어집니다. 자, 이게 열매예요, 여기. 열매. 그리고 이제 순나물 볼게요. 순나무는 자, 보시면 잎이 난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 자, 제 손에 요 부분. 자, 요 부분. 열매가 있어야 될 부분이 열매가 없다 보니, 자, 여기 제가 따볼게요. 요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자, 이게 열매가 없을 때, 잎이 없을 때도 얘가 두툼하고 길어요. 우리가 이제 장내삼이나 인삼 같은 거 이렇게 산삼 캐면 뇌두가 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순나무 잎이거든요. 순나무 아래 보면, 예, 순나무예요. 이걸 딸게요. 자세히 보게. 순나무 아래 보면, 요 길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 앞나무 같이 볼까요? 구분이 편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자, 잎의 개수도 다르고요. 네. 입자루의 길이도 다르죠. 네, 이렇게. 이 눈이 생겼던 것과 얘와의 눈 모양, 처음에 이 잎이 나오기 전에 이 눈의 크기도 달라요. 꽃눈의 크기. 꽃눈의 크기는 순나무가 훨씬 더 풍성해요. 그래서 요거는 꽃이 피기 전에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올려놨고요. 그다음 꽃이 핀 다음에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러니까 앞나무이지만 열매가 안 열렸다는 거는 순나무가 없어서 열매가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못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순나무는 얘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리고 앞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게 모두 꽃가루가 있던 꽃받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순나무 한 그루 가지고 여러 앞나무들의 열매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때 비타민 나무는 바람이 불어주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꽃이 피는 곳에 가서 수정을 해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저한테 보내실 때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가 구분이 될까요? 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초점.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몰라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초점. 네, 이렇게 찍어주지 마시고, 이렇게. 얘 입자루가 보이게, 열매가 안 열렸더라도, 자, 초점. 네, 열매가 안 열렸더라도, 이 입자루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마 이제는 요렇게 보시면, 암수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암수 구분해 보세요.